영상 보시고 쿠폰 받아서 식사하러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뷰뷰입니다. 오늘은 망미동에 위치한 퓨전 레스토랑 돈마마에 왔습니다. 이 매장은 외부에서부터 눈을 사로잡는 게 있는데요. 바로 2021 한국 리모델링 건축 대전에서 특선을 받은 매장이라고 합니다. 매장의 위치는 수양 SK뷰 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돈마마에서 일하고 있는 백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돈마마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헌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박다솔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매장은 원래 저희 대표님이랑 대표님 아버지 때부터 이제 살던 곳을 개조해가지고 퓨전 레스토랑을 만든 곳입니다. 그다음 모든 돼지고기로 만드는 요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돈마마의 대표 메뉴들 있으면 한 번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식사 메뉴로는 한박 정식이랑 연어장이랑 새우장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거의 매일 저희가 직접 이거 고기 갈아서 야채랑 같이 해서 직접 쳐서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시간은 손님이 없는 브레이크 타임인 3시에 방문했는데요. 점심도 안 먹고 가서 그런지 조리 과정 하나하나 진짜 침 흘리면서 촬영했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화려한 햄버거가 맛있어지고 있는 이 냄새가 진짜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가 어우러져서 올라오는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밥통이 특이 아니에요? 네, 저희 회사 겁니다. 아, 저희 밥이랑 같이 나가서 이거. 이 메뉴는 햄버거 정식입니다. 가격은 만원이고 점심시간에 가장 잘 나가는 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직접 고기를 갈아서 야채와 함께 다져놓는 햄버거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치즈가 없이 나오지만 저희는 좀 더 맛있게 즐겨보기 위해서 치즈를 추가했습니다. 먹기에 앞서 먹기 좋게 소스를 치즈 위에 부어주고 한번 맛보았습니다. 만원이라고 해서 고기가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나와서 일단 기분은 좋았습니다. 숟가락 가득 떠서 올려보니 기분 좋은 고기의 향이 제 코를 먼저 자극했습니다. 밥 없이 먼저 고기만 한번 먹어보았는데 고기를 너무 잘게 갈지 않아서 씹는 맛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적당히 씹는 느낌이 있고 다져지고 잘 구워진 고기가 입안에 퍼져나갔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치즈까지 있으니 풍미가 잘 살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햄버거 소스는 달거나 짜거나 하지 않고 중간에서 고기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잘 해주었고, 그렇지만 밥과 함께 먹는 것이 좀 더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뉴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버터 해물 모듬. 뭐 해물 모듬에는 새우하고 관자, 새송이 버섯, 그다음에 옥수수, 네, 버터, 가리비하고 이렇게 하고 넣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특제 스프로 다시 볶아서 마지막에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풍미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와인에 도수는 없나요? 아? 있으면. Don't even worry about it. 이건 뭐예요?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든 특제 소스입니다. 화이트 와인을 좀 넣어줍니다. 네. 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해산물 잡내도 좀 없애고요. 제 맛의 풍미가 좀 더 느껴지도록. 뭐 뿌리고 계신 거예요? 파슬리랑 통깨 뿌리는 겁니다.
이번 메뉴는 해물 모둠입니다. 이 메뉴는 식사 메뉴는 아니고 돈마마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입니다. 관자, 새우, 버터, 옥수수, 조개 등을 넣고 돈마마만의 특제 소스를 추가해서 단짠의 조화를 이루는 메뉴라고 합니다. 조개는 잘 익혀져 있고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잡내가 없어서 조개 본연의 맛이 있어서 맛있었습니다. 고기에 돈마마만의 특제 소스가 살짝 달콤한 듯 싶다가도 매콤한? 먹어본 적 없는 맛이 났었는데 돈마마만의 특제 소스가 정말 특이하고 특색이 있으니 시청자분들도 와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수수는 그냥 적당하고 평범한 옥수수에 특제 소스가 곁들여져서 불편함 없이 먹는 맛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새우인데요. 크기가 한 입으로 딱 적당하고 껍질 안쪽의 속살에도 양념 맛과 향이 살짝 났었습니다. 오히려 속살은 양념 맛이 강하게 나지 않아서 새우의 맛을 즐기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우를 하나하나 까서 먹는 재미가 있었지만 하나하나 까서 먹기엔 새우의 양이 많아서 조금 불편한 감도 있었습니다. 새우 까주는 남자를 만나자. 저는 촬영을 위해서 다 까놓고 먹었었는데요. 다 까놓고 한두 개씩 막 집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제 소스의 맛이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해서 직원분들에게 여쭤봤었는데 비법이라서 알려주진 않으시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연어장 덮밥, 저희가 이제 연어를 받아와서 직접 이제 잘라서 통에 담고 저희가 또 특제 소스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 담가서 이제 양파랑 고추 그리고 뭐 레몬 이런 야채들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 2, 3일 정도 숙성시킨 뒤에 이제 손님들께 나갑니다. 다음은 연어장 덮밥입니다. 함버거 정식과 같은 식사 메뉴이고 가격도 만원으로 함버거 정식과 같은 가격입니다. 수입산 연어를 굵게 듬뿍 썰어서 밥 위에 올려줍니다. 연어는 일반 연어를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고 연어장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에 연어를 썰어서 특제장에다 숙성시킨 후에 밥 위에 올려서 나간다고 합니다. 연어장 위에는 노른자가 올려져 있고 생와사비와 생강이 고명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초딩 입맛이기 때문에 생강을 과감히 먹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어 한 점을 먹어보았을 때 연어 특유의 부드러움과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연어를 사랑하기 때문에 카메라 끄고 허겁지겁 먹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온화하게 먹는 척 했습니다. 연어장은 연어의 맛을 해치지 않고 묵직한 맛이라기보단 가볍게 연어를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른자를 톡 터뜨려서 밥과 함께 비벼먹는 것이 정말 맛있었는데요. 꿀떡꿀떡 한 그릇으로 손색 없고 두툼한 연어와 먹으니 행복한 한 끼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입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갔으니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접근성입니다. 망미역과 배산역의 애매한 중간 지점으로 버스를 타고 가야만 갈 수 있다 보니 매장이 제가 촬영해본 매장들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예뻤지만 위치가 아쉬워서 마음 먹고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해물 모둠입니다. 특제 소스는 정말 특이하고 맛있었지만 새우를 일일이 다 까서 먹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까서 먹을 만큼 맛있긴 했지만 이 많은 새우를 다 까서 먹으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먹은 메뉴 말고도 훨씬 더 맛있고 다양한 메뉴가 돈마마에 준비되어 있으니 매장 방문하셔서 인생샷도 건지시고 인생 맛집도 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